스페이스 웨이브에 관한 내용들은 코어 모듈에 별도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코어 모듈 여기가 라인 수가 로우 수가 280분이네요. 280분의 XMPP 부분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C7입니다. C7에 현재 지금 작성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마 다음 주 정도, 그러니까 강의 녹화하는 시점으로 봐서 4월 중순경에 정리가 쭉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여기에 정의된 펑션들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단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버들의 계층 구조, 이걸 이제 수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타이어들이 정해지고 이 타이어가 결정된 것이 애시당초 저 박스웨이라고 하는 초고속 통신망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인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예를 들어서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전입니다. 제주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퍼스트 타이어이 됩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타이어. 퍼스트 타이어이니까 요 구성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시스템이 구상될 때 전체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구상될 때의 계획하고 지금 임플멘테이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그 계획은 터커 검색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터커 검색, 터커청에 들어가셔서 공개 터커가 있어요. 여기에 그냥 여기서 구글에서 공간 웹 프레임워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마 바로 뜰 겁니다. 안 뜨네요. 아시게 안 뜨네요. 그러면은 특허층에 들어가서 여기 있죠. 여기 전체에서 특허 실용 신한 키프리스예요. 키프리스 들어서 공간 웹 검색을 하시면은 아마 뜨지 않을까 싶네요. 뜨네요. 교육 공간 웹 기반의 교육 방법 및 시스템이라든가 여기 보면은 2013년 1월 16일 사실 2012년 말에 다 올렸던 거죠. 공간 웹 기반의 규칙 문서 통합 관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웹 공간하고는 다릅니다. 공간 웹 기반의 회계 방법 및 시스템 회계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우리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공간 웹 그냥 공간 웹 기반의 근데 메인이 안 나와 있네요. 메인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 지금 치화됐어요. 왜 치했느냐니까 딱 오픈소스로 다 전환했습니다. 출원하고 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출원했던 게 한 50건 되는데 50건이 다 오픈소스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올레 코드 이런 것도 다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공간 웹 말고도 박스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박스웨이라고 하는 거 찾아보시면은 이것도 검색이 나오나요? 검색이 안 나오네요. 박스웨이 초고속 요거 제가 찾아서 나중에 링크를 하나 끌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타이어 여기가 이제 한국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한국 그리고 글자를 조금 높여서 한국 그리고 이 도착하는 것이 뭐 남미의 한 칠레쯤 되겠죠. 그러면은 태평양을 걸러 뭐 대서양을 건너 쭉 연결돼서 가는 것이 이것이 퍼스트 타이어예요. 한국에서 출발해서 중국을 거쳐서 몽골 뭐 러시아 뭐 중간에 뭐 우크라이나 뭐 지나고 뭐 어떻게 지나고 해서 미국을 지나서 멕시코 지나서 칠레로 연결되는 게 퍼스트 타이어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그 자체에서도 또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중국 내에 중국을 연결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구성되는 것이 이걸 이제 세컨 타이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세컨 타이어. 타이어가 됩니다. 그럼 이것이 중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산동성이 있고 뭐 산동성이 있고 위에 뭐 광서성, 하남성, 하북성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뭐 광동성, 뭐 별의별 성들이 다 연결되겠죠. 그런데 산동성이 이게 세칸 타이어, 이렇게 성과 성들을 연결하는 것이 세칸 타이어를 되고, 산동성 같은 경우는 또다시 또 나눠지게 되죠.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도시들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뭐 그 도시들 중에서는 뭐, 이게 아니네. 중에 뭐 위해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 청도라는 데도 있고, 청도 말고 또 뭐 제남이라는 도시도 있고, 뭐 이렇게 산동성에 소속된 도시들이 만들어지죠. 여기에 서드 타이어이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되죠. 서드 타이어 되죠. 그럼 청도 역시도 또 다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폴스 타이어이 구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로 세로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눠지게끔 처음에 그렇게 구성된 거예요. 공간 웨이브를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요 이게 이렇게 설계된 게. 그리고 이제 이것을 관통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 수단은, 우리가 필요한 수단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초고속 슈퍼 하이웨이라고 해도 되나? 뭐 하여튼 뭐 엄청나게 빠른 그러한 교통 수단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대륙과 대륙을 굉장히 빠른 속도, 시속 1200km 정도를 상징했어요. 왜 1200km냐니까 음속이 1200km입니다. 소리의 속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 음속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진동이 있어요. 그 진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 소닉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닉붐을 피하기 위해서 1200km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를 한 거죠. 하이퍼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앨런 머스크의 하이퍼루프도 1200km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 내에서, 하나의 국가 내에서 각 성들을 연결하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 제주도와 서울과 부산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 내 인내셔널 교통수단이 되고, 이거는 이제 국가들 간이니까 인터컨티넨탈 대충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내부의 어떤 하이스피드 교통수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의 도시 내의 교통수단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시티 트랜스포트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시스템을 다 디자인을 했어요. 요게 박스웨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링크가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박스웨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게 그러니까 초고속,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를 식히는 타임 1회에서 소개해 드렸던 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내부에서도 이용되는 것도 역시 박스웨이를 이용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용을 하고, 도시 내부에서 이렇게 또 주행하는 교통수단이 필요해요. 이 박스웨이 같은 경우는 도시 내부에서는 주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니까 이건 진공 상태의 터널을 지나야 되는데, 도시 내부의 진공 터널을 다 만들기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타고 내리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시 내부의 교통수단도 역시 우리가 또 다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들도 지금 박스웨이만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교통수단들이 한 다섯 가지가 더 있어요. 도시 내부 교통수단이 있고, 시티가 있고, 그리고 건물 내부의 교통수단도 설계를 했어요. 했고, 그리고 뭐 기타 택배, 지금 말 많은 택배 시스템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서 각 동까지 갈 필요 없이 바로 물류 회사에서 특정 가정에 거실 안으로까지 딱 들어가게끔 그런 택배 시스템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다 이러한 내용들은 뭐예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 그죠? 거기서 머시타죠, 그죠? 머시타 머리를 식히는 타임에서 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시스템이 플러스 타이어, 세컨 타이어, 서드 타이어이 구성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왜 오픈에시 플랫폼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역사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근원이 그렇습니다. 뿌리가 그렇게 2012년도에 고안된 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년도에 만들어졌던 이 대륙간
시스템이죠. 대륙간 교통물류 시스템인데 우리가 이 장치를 구안한 목적 자체는 요거는 이제 상용이고 실용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머리를 좀 식혀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두뇌 게임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요걸 뭐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진행을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요것들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째는 사람과 물자로 수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색깔이 첫째는 사람과 물자의 수송 수단이니까, 두 번째는 에너지 수송입니다. 에너지 수송. 저 에너지 수송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친환경 에너지의 고질적인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저장할 방법이 없다는 거, 그걸 해결하는 거죠. 에너지.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다 퍼스트 타이어, 세컨드 타이어로 연결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에너지를 전 세계가 다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죠? 어느 한쪽이 밤일 때 어느 한쪽은 낮이고, 어느 한쪽이 바람이 불 때 어느 한쪽은 안 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전체 에너지가 지구 단위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가 되니까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기존의 어떤 친환경 에너지의 산업, 친환경 에너지를 막는 가장 큰 문제인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배터리 조그마한 거 하나도 돈이 10만 원씩 하는데 그걸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도대체 배터리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가 다 이른바 말하는 슈퍼컨덕터라고 하는 거죠. 초전도체라고 얘기합니다. 슈퍼컨덕터.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뭐냐니까 그 우리가 새총을 우주에서 쏠 때 공기장이 없으면 멀리 날아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도체를 따라서 흐를 때, 그죠? 도체는 도체도 있고 전도체도, 완전도체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또 초전도체도 있는데, 이 도체를 따라 흐를 때 전자가 받는 저항을 우주 공간처럼 아예 제로로 만들어주는 게 초전도체입니다.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영하 마이너스 276도 같은 이런 특정한 시점이 있어요. 그러한 마이너스 276도에 도달하게 되면 일부 물질들이 이러한 성질을 보이는 겁니다.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진공이 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구리 내부가 진공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리나 철이나 어떤 다이아몬드 내부가 진공 상태가 되어서, 전기 입장에서 진공 상태가 되어서 전기가 마찰 없이 마구 달릴 수 있는 것이 초전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를 이용하게 되면 저항이 없이니까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엄청난 대용량 전송, 대용량의 에너지 전송이 가능하다는 거하고, 두 번째 장점은 하나 더 있었는데 잊어먹었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대용량의 에너지를 전송한다는 것 하나 있고 하여튼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에너지 수송 측면도 있고,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이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데이터 네트워크이 새로운 웹이 됐죠. 새로운 또 하나의 웹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공간 웹 혹은 스페이스 웹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또 하나의 웹. 이게 공간 웹입니다. 공간 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내부,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은 이해를 하시면은 이 전체 오픈에시 플랫폼이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더 통시적으로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버로부터 16개의 서버가 1차 라인 만들어지고, 그 16개 각각이 16개를 도출해서 이게 256개, 요게 이제 퍼스트 타이어 스풀, 전 세계 국가 하나하나를 193개 국가가 이게 이제 매닝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만들어질 때 얘의 서버 주소, 온누리 서버 주소, 얘는 이제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이지 않은 주소예요. 그러니까 비지정학적 주소 체계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주소가 뭐라고 해야 되나? 메인 곳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들은 다 GPS 정보를 가집니다. 얘네들은 다 GPS 좌표, 위도, 경도, 고도가 있어요. 위도, 경도, 고도. 그러니까 공간 웹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타임 스탬프에 스페이스 스탬프를 추가한 겁니다.
기존의 웹은 스페이스 웹. 글자들이 다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타임 스탬프와 플러스 스페이스 스탬프. 스페이스 스탬프라고 하는 건 GPS를 말하는 거예요. 위도 경도 고도가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찍혀서 요것이 데이터에다 되는 거죠. 데이터 헤더나 혹은 꼬리말로 붙게 되는 것이 요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는 그 데이터를 보낸 시각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보낸 장소까지 포함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스페이스 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비지정학적 주소, 요건 주소는 이제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게 될 거예요. 어느 하나의 임의의 주소를 하나 결정합니다. 임의의 주소. 주소를 결정하고, 이제 여기서 해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주소는 지정학적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GPS 정보에 따라서 만드는 거죠. 이것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지구를 16등분 혹은 지구를 256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건데 그렇게 나누어서 이제 나누었을 때의 값하고 그 각 국가들의 실제 GPS 중심점하고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어쨌거나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서 각 국가들의 GPS 좌표와 그리고 이전에 온누리 여수풀의 서버 주소를 조합해서 각각의 주소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얘들은 이 해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해시가 됩니다. 얘가 주소가 위조가 되면은 얘도 당연히 주소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밑에 2차, 3차, 4차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밑에 다 밑에 그 밑에 이제 타이어로 내려온 거죠. 세컨 타이어 4096개 수풀들. 그죠? 얘네들의 주소도 마찬가지 각 수풀들이 위치할 GPS 정보, 그죠? 각 서버들이 위치할 실제 물리적인 정보와 그리고 이전에 있던 얘들 16개가 예를 들어서 얘에 속해 있다. 그죠? 그러면 얘의 주소의 해시값이 합쳐져서 각각의 주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 주소가 예를 들어서 위 변조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얘가 소속되어 있는 얘나 얘가 소속되어 있는 얘까지 다 주소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수풀들이 쭉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쭉 내려오게 되면은 여러 수백만 수천만 개의 그러니까 지수들까지 합치면은 수억 수십억 개의 어떤 요 시스템들 그러니까 수풀들과 지설들의 주소들이 서로 연동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주소도 위변조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얘 지설의 주소가 위변조된다 그러면은 얘가 소속되어 있는 최하위 수풀 얘죠. 얘의 해시가 깨지게 되고 그죠? 이 해시가 깨지면서 얘가 소속되어 있는 상위 수풀 얘죠. 얘도 깨지게 되고 타고나면서 다 해시 주소들이 다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얘가 깨진다고 해서 얘들이 작동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위 변조가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위 변조를 탐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탐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소를 변조했다 그러면은 그 즉시 얘는 알 수가 있죠. 왜냐하니까 자기의 주소의 해시가 깨져버리니까. 그죠? 자기가 자기한테 핑하는 게 깨져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위변조했다는 걸 얘가 알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는 변조한 AI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차단시키고 큐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정상적인 상태로 들어올 때까지 네트워크에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럼 얘가 깨지면은 얘와 더불어 옆 밑에 있는 애들도 다 같이 차단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큐어 프로세스는 얘가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 0.001초 이내에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비정상적인 상태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0.001초 이하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범죄가 개입돼 있다. 누가 고의적으로 뭔가 이 서버를 조작을 해서 뭔가 다른 행위를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큐어 프로세스가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상당히. 그건 얼마나 길어지게 될지는 우리가 앞으로 임플멘테이션 코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것이 이게 XMPP는 이렇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XMPP라고 하는 것은 다시 XMPP라고 하는 것을 동작이 되면 오면은 자 이게 XMPP 색깔 이걸로 할까요? XMPP의 서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서버들 각각에는 뭐 줄줄이 여기 있는 애들은 얘는 이제 이 서버의 사용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또 여기는 얘 서버의 사용자, 얘는 여기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는 서로 소통 P2P가 될 수도 있겠고 얘를 거쳐서도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다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얘가 얘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얘는 반드시 얘를 통하고 얘는 얘를 통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통해서 이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둘의 대화를 위해서는 얘 둘 간의 이 서버 둘 간의 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서버 이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메인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example 뭐 ex.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이 있고 그리고 얘는 도메인에서 뭐 jp.org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요렇게 두 개가 도메인이 되고 그리고 얘 이름이 앨리스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앨리스라면 앨리스가 되겠죠. 앨리스 다음에 at 붙여서 jp.org가 되는 거예요. jp.org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의 그럼 누군가가 새로운 서버를 하나 더 추가했다. 그죠? 이 새로 들어온 서버예요. 그럼 얘는 자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여기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면은 이게 프로파게이션 됩니다. 이걸 노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른 모든 서버들이 이러한 서버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누군가 새로운 사용자 한 명 들어온 거예요. 그 사용자 이름이 밥이다. 밥이고 그리고 요 서버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뭐 codekr이다. 제가 알고 있는 도메인입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밥의 주소는 bob@codek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밥이라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bob.codekr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jp.org라고 하는 서버한테 전달하게 되면은 얘는 노티피케이션을 받은 게 있겠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서버가 있었지. 걔 이름이 아마 codekr이었을걸. 그러면 얘는 얘한테 바로 연결하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중간을 거치지 않아요. 얘네들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HTTP 같은 경우는 거쳐서 갑니다. 막 거쳐서 경로 계산하는데 XMPP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와요. 다이렉트로 와서 얘한테 왔어. 그런 다음에 너 중에서 사용자 중에서 밥이라고 있지? 있다 그러면은 그럼 연결해줘.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앨리스와 밥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XMPP의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이걸 페더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페더레이션인데 그럼 이 페더레이션 자체가 우리 OPS는 좀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왜냐니까 OPS는 보다시피 페더레이션은 페더레이션인데 계층을 가지고 있어요.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층적 페더레이션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계층적이면서 상호 독립적이고 상호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16개 있잖아요. 이 16개라고 합시다. 이 16개의 스플 서버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고 가정합시다. 얘가 상위 서버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페더레이션입니다. XMPP에서 말하는 페더레이션입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 16개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 소통이 돼요. 그런데 요것들이 다시 이러한 페더레이션들 자체가 또다시 어떻게 됐나요? 얘네들이 이 상위 계층 서버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똑같이 얘들이 페더레이션 돼 있는 서버들이고 얘들은 사용자들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서버와 이 서버가 서로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건 얘를 통해서 얘기하면 되지만은 이 서버가 여기 서버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서버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얘와 얘를 통해서 그 서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위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이 페더레이션 메커니즘 있죠? 방금 설명드렸던 페더레이션
레이시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상위로 연결되는 거예요. 반복되고 그 위에서도 반복되고 맨 위에 온누리까지 반복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얘들이 얘 입장에서는 얘들이 페더레이션 아 아니죠. 얘는 페더레이션이 아니죠. 혼자니까. 혼자이고 서버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서버들 있죠? 256개의 서버들이 있고 그러면 256개의 서버들 각각이 16개의 서버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의 16개의 서버들은 얘들의 페더레이션에 의해서 연동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그 밑에 있는 것이 4096개가 이렇게 서버가 있단 말이에요. 4096개의 서버들도 각각이 그 밑에 16개씩 서버가 있겠죠? 그 밑에 있는 16개들 서버들 간의 대화는 위에 있는 이 4096개의 페더레이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스톤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최하위 수풀은 수백만 개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수백만 개의 페더레이션들은 마찬가지 밑에 있는 수십억 개의 지설들을 대화를 중지하는 페더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 최하위에 예를 들어서 최하위 위에 있는 수풀들의 수가 100만 개다. 그럼 100만 개가 페더레이션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화될 수 있는 어느 한 서버가 자식이와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그거는 자기와 같은 페더레이션에 있는 다른 서버들하고만 대화가 되는 거죠. 그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메커니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 이 구조가 계층을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전체가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돼요. 딱 그려지면은 그 그림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박스웨이라고 하는 이 터널하고 서로 매핑이 딱 되는 거예요. 초고속 이용한 이 물리적 수단입니다. 이 물리적 교통물류 시스템하고 그리고 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추상적인 서브 구조가 서로가 매핑이 딱 1대1로 딱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2012년도에 원래 디자인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초고속 교통수단을 뭐 설계를 하고 그걸 운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실제 그렇게 이렇게 제대로 동작할 거라는 그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상적인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끔 고친 거죠. 현실에 맞게끔 고쳐서 기존의 웹, 현재의 WWW 웹에 맞게끔 맞춰놓은 게 이겁니다. 지금 이게 그게 이 코어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어 모듈 아니죠 코어 모듈을 해본다는 이거죠. 이 코어 모듈에 있는 이 전체 내용들이 약 2,000개 이상의 펑션들로 쭉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애시당초 2012년도에 그러한 그저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끔 그러니까 현재 웹에 맞게끔 다 맞춰서 짚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IP 어드레스 같은 것들이 여기 보면은 어자인 제로에서 14번째 헥사데시말 그리고 9에서 10번째 헥사데시말에다 어떤 값을 놓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원래는 9에서 10번째 값이 아니라 원래 계획했던 것은 그보다 훨씬 앞자리 수예요. 그러니까 IPv6 같은 경우가 아 죄송합니다. IPv6 주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4개 16진수 4개짜리가 하나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4개가 인터페이스 영역이 되죠. 그죠? 여기 인터페이스 영역이고 그리고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서 아니죠. 이게 네트워크 영역이고 여기에 인터페이스 영역이고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공간 웹 오픈에지 플랫폼이 안착될 공간 웹은 주소 체계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처음에 이제 온누리는 여기 있어요. 온누리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국가는 여기에 할당되고 그다음에 국가 다음으로 뭐 할당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웹에 그러니까 기존의 웹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들어갔던 자리를 밀어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9번째 자리가 되는 겁니다. 9번째, 10번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자리, 여기 이 8번째 자리, 요걸 두 개를 이제 할당을 받는 걸로 예정을 한 겁니다. 두 개를 할당을 받는데, 그 중에서 하나, 요걸 이제 두 개를 받을 거예요. 복사해서.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렸던 방금 요 구조. 그죠? 그러니까 요 구조를 구성을 합니다. 서버들 간의 클러스터들 쭉 이렇게
공간에 따라서 구성을 해요. 이거는 다 지리적 정보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온누리는 GPS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서버들은 다 GPS 정보로부터 이 서버들이 서버 주소가 만들어져요. 왜 그렇게 만들까요?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만드는 이유가 이 지설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간에 그래 얘네들은 컴퓨터 단말기예요. 스마트폰이거나 PDA이거나 뭐 또 뭐거나 뭐 컴퓨터거나 다 GPS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있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관할되는 자기가 접속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수풀의 주소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그죠? 계산에 의해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요 계산하는 메커니즘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관할하는 얘 상위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상위 서버 주소도 얘를 통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소속되어 있는 얘 서버의 주소도 얘를 통해서 또 얘를 통해서 계산이 돼요. 즉, 어떤 스마트폰이든 간에 어떤 PC든 간에 이 전체 수풀들의 이 서버 수가 100만 개가 넘는다 하더라도 그 100만 개 각각의 주소들을 GPS 정보로 그냥 자기의 GPS 정보로부터 다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GPS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가장 가까운 수풀 서버 그리고 자기 위에 있는 것의 서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의 서버 이게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산이 되는 이유가 뭐냐? 계산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냐니까 이게 계산이 되어야지 이 지설과 전 세계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하나의 지설이 바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연로 패스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패스 결정과 관련 있는 겁니다. 이 경로는 이제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가 있잖아요. 이 절대 경로 값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지설 한국 제주도에 있는 지설 예, 얘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칠레에 있는 PC 예, 얘 둘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각각이 자기의 얘의 GPS 정보가 있을 거고 얘는 얘의 GPS 정보가 있으니까 서로 만나는 지점이 어딘지 얘가 타고 올라가서 올라가고 되고 얘도 타고 올라가겠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 어디서 여기서 딱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만나는 지점이 있고 여기가 그러니까 최상위 서버가 되는 거예요. 최상위 수풀로 통해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계층적인 페더레이션, 하이아키컬 페더레이션이 땅땅땅땅 연결되면서 얘가 얘를 거치고 얘를 거치고 얘를 거치고 얘를 거치고 얘를 거치고 해서 거쳐서 얘한테 딱 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GPS 정보, 공간 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겁니다. 공간 웹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웹을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필요성은 바로 지구상에 있는 어떤 컴퓨터 장치와 다른 어떤 컴퓨터 장치도 다른 어떤 도메인 네임 서비스, DNS 서버 도움 없이 서로가 마치 메시 네트워크처럼 서로가 발런터리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발적으로 뭐예요? 그 중앙에 어떤 종류의 서버도 없이 이 서버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오픈에시를 런칭할 때 이건 우리가 구성해서 런칭할 겁니다. 런칭하는데 설사 우리가 이걸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지설들이 이거와 똑같은 우리가 런칭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복제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공식에 따라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게 지설들의 수가 예를 들어서 전 세계 100억 개가 있다. 뭐 100억보다 훨씬 넘겠죠. 아마 1000억 개가 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것도 다 지설이 될 테니까. 그럼 1000억 개가 넘는 지설들이 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런 것도 다 지설이란 말이에요. 그럼 1000억 개가 넘는 지설들 중에서 그 중에서 로스트 수풀 역할을 할 지설들을 뽑을 수가 있고. 그죠? 로스트 수풀, 최하위 수풀들을 역할하는 그러한 지설들 중에서 상위 수풀 할 역할을 할 것도 뽑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보팅이죠. 보팅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누리 역할을 할 지설까지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런칭할 때는 이 오픈에시 플랫폼을 런칭할 때는 우리가 이걸 다 만들어서 런칭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걸
세팅을 해서 런칭을 하게 됩니다. 8월달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8월달에 런칭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설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지설들만 있으면은 위에 있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딱 깡그리 사라진다 하더라도 얘네들 스스로 위에 우리가 만든 것과 동일한 똑같은 시스템이 구성을 0.001초 만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공간 웹입니다. 그 알고리즘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구성되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공간 웹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이스 웹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진 의미가 왜 스페이스 웹이냐는 거죠. 왜 스페이스 웹? 웹은 웹이지 왜 스페이스로 붙였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 서버의 주소가 계산에 의해서는 없죠. 계산에 의해 도출된다. 그 계산의 기본은 계산의 베이스죠. 베이스는 각 단말기의 현재 GPS 좌표가 되는 겁니다. 좌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 우리가 런칭할 때의 어떤 서버 하이어아키죠. 서버 하이어아키가 아키칼 스트럭처 요게 수풀이잖아요. 이게 수풀인데 요것이 만약에 깨진다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파괴되더라도 지설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서버 그 계층 구조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공간 웹을 우리가 설계할 때 2012년도 설계할 때의 그 내용입니다. 그 요 내용 스페이스 웹의 그 논문들 있어요. 이거 저기 웹 검색하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누구예요? 르나토가 바로 찾았더라고요. 르나토는 한국말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바로 논문들 찾아내요? 우리가 작성한 논문들을 어떻게 찾아내더라고요 다. 공간 웹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공간 웹에서 보시면은 관련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링크 따로 저기 또 채팅룸에다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 웹의 설계 메커니즘의 가장 베이스였어요. 그리고 몇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물리적 수단 글자가 좀 작아졌네. 그러니까 공간 웹은 스페이스 웹입니다. 스페이스 웹은 처음에 설계할 때입니다. 물리적 수단이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뭐예요? 데이터 전송로입니다. 데이터 전송로 혹은 타이어라고 해요. 인터넷 ISP 타이어가 되죠. 그러니까 퍼스트 타이어, 세컨드 타이어, 서드 타이어, 그죠? 그리고 펄스 타이어. 요것을 물리적 수단과 그리고 데이터 서버의 계층 구조, 그죠? 이 합쳐진 겁니다. 스플. 이거는 이제 물리적 수단이 아니라 추상적이죠. 추상적 서버 계층 구조입니다. 추상적 서버의 계층 구조. 그리고 여기 이게 이것과 이것이 서로 매핑되어 있는 겁니다. 매핑되어서 이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전체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스페이스 웹이 가장 이제 근저가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그 위에 오픈넷이 플랫폼이 구성되는 건물이에요. 스페이스 웹이 토대이고 집안이고 어떤 바위이죠. 그 바위 위에 만들어진 집이 이제 오픈넷이 플랫폼이죠. OP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각각의 내용들은 또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스페이스 웹은 기본적으로 하이어아키칼한 페더레이션입니다. 네. 하이어아키칼 페더레이션. 원래 XMPP가 페더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스페이스 웹은 계층적인 페더레이션입니다. 그래서 XMPP와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페더레이션을 페더레이션 다수의 페더레이션을 계층적으로 조직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니까 structurally organized. organized. 아, 스펠링 뭐는지 모르겠다. 아, 지금 제가 영어가 좀 딸려요, 사실. 좀 딸리는 영어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힘드네. 계층적으로 페더레이션을 뭐라고 할까요? 영어 연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방을 계층적으로 조직한다. 형태입니다. 물론 이런 지금까지 이런 시도가 없었어요. 이게 처음으로 이제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됐던 거고 그걸 이제 코딩 형태로 도출하는 거는 이제 2017년도, 2018년도 들어와서 이제 실제 코드로 구현된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죠. 많이 걸렸는데 뭐 하여튼 뭐 새로운 시도니까 삼박한 시도죠. 그 결과가 어떨지 한번 8월 달에 우리 오픈해 보죠. 그래서 페더레이션이 하나의 페더레이션이 아니라 다수의 페더레이션입니다. 다수의 페더레이션들을, 그죠? 다수의 페더레이션들을 계층적으로 조직한 것이 스페이스 웹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 체계인데 각각의 주소가 각각의 주소 서버입니다. 서버 각각의 주소가 그 GPS 정보가 매핑되어 있다는 거. 자신의 GPS 주소와 매핑되어 있다. 자신의 GPS 주소와 매핑되어 된다는 것이 저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 모든 데이터는 타임스탬프 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스탬프, 그러니까 공간, 그죠? 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길이가 엄청 길어지지 않겠느냐? 그죠? 데이터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뭐 스페이스 스탬프가 들어가니까 위도, 경도, 고도. 그런데 이걸 짧게 하는 메커니즘이 또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씩 다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스탬프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전체 전송되는 데이터 양은 현재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완전히 뭐 반의 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데이터 양을 줄이는 것. 별도의 주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이 강의가 스페이스 웹, 또 하나의 웹 강의가 지금 10개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두 번째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8분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한 것들을 우리가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대개 4월 말까지 해서 다 끝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흘린 것 같은데 그것도 미리 이제 좀 뭘 좀 적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스페이스 웹이 설계될 때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좀 이상적인 형태로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것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거고 그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수정한 것이 이 코어 모듈입니다. 이 코어 모듈들은 그 방금 말씀드렸던 스페이스 웹을 다 맞춘 거예요. 다 맞춰서 이렇게 쭉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맨 위에가 A잖아요. A이고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B가 오픈에시 플랫폼의 코어 모듈이고 그다음에 C가 방금 말씀드린 공간 웹 있잖아요. 스페이스 웹의 코어 모듈들입니다. 코어 모듈들도 쭉 C1, C2에서 쭉 내려가지죠. 내려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C8번, 9번. 9번은 버팅이고 CA. 그러니까 지금 16진수로 적어놓은 겁니다. C10을 CA, 16진수 A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포털이고 공간 웹 부분인데 그 공간 웹 부분이 아니고 다른 데 들어간 모양이군요.
몇 번이었나요? 아, 여기 있군요. C7입니다. 그래서 C7. 요걸 표시를 안 해놨군요. 그래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글자는 C7.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직녀라고 되어 있죠. 직녀. 이 XMPP예요. 요걸 XMPP인데 요 이름을 직녀로 바꿔놨네요. 나중에 직녀라고 바꿀 거예요. 지금 말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서 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요 내용들이 여기 298번 라인, 297번 라인 여기에 상세하게 기술이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을 좀 나중에 지금은 조금 짤막하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쯤이면 안에 많이 내용이 많이 차 있을 거예요. 차 있는 거 참조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스페이스 웹의 그러니까 스페이스 웹의 원래 설계되었던 스페이스 웹의 프로토타입 형식으로 기존의 웹 체계에 맞게끔 구성된 것이 코어 모듈들이고 이 코어 모듈들 중에서 첫 번째로 시도하는 그러니까 상용 프로젝트가 쭉 내려오시면은 정부 모듈 다음에 D가 정부 모듈을 정부 서비스고 그리고 마찬가지 정부 그러네 E가 마니트리 모듈이죠 724번 그죠? 그 중에서 725번 스탠다드 커런시하고 그리고 스탠다드 시큐리티 표준 증권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증권 거래소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스풀 표준 은행이죠. 그죠? 한스풀은 표준 은행입니다. 표준 은행. 자, 요것이 그러니까 14년 8월 달에 런칭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한스풀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죠. 그죠? 표준은행이나 표준증권이나 혹은 표준화폐 이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중에 오픈에시 플랫폼 코어 모듈들이 있었죠. 그와 공간 웹 관련되는 그러한 모듈들이 바탕이 깔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탕으로 코어 모듈, 스페이스 웹의 코어 모듈들을 구현해서 실제 적용해서 실제 구현하는 과정들을 앞으로 8번 정도 에피소드에 걸쳐서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